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입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 자료로 재미 좀 보셨습니까? 예, 그거면 됐죠. 뭐, 제가 여기서 기출 해설할 것도 아니고, 지나간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삼순환하고 동차하고 이제 합격 스터디반을 제가 이게 그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삼순환 문제 나왔던, 문제 냈던 포인트가 되게 많이 나와서 저로서도 되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점들이 그렇게 저희가 기존에 있던 통 단문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걸 보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신 얘기하고 최신세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삼순환하고 동차 그 부분도 최신설례하고 예교 쫙 놓고 제가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신청서까지 싹다 이제 연습했던 게싹다 나왔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게 운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이고요. 운이 나쁘게 되면 그게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를 만나서 이제 강의 들으시고 문제, 강의는 안 들으시고 또 저기 뭐 자료만 들고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타 학원에서. 예. 제가 이번에 그 시험장 나가서 봤더니 동차반하고 기득권 쪽에 가서 봤더니 전부 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 얼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동강 들었습니다. 자료 봤습니다. 자료 문제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씀 하시는데, 많이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삼순환 가지고 한 두세 번 이상, 예, 두세 번 이상 보여보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료만 받으신 분들이 답안지 작성하셔갖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으로 날리셔갖고, 예, 답안지 한번 검증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기존의 문제 스타일은 확실하게 아니다. 그것만 받으시면 되겠고, 뭐 설명할 거 있을까요, 제가? 예, 뭐, 눈 가지고 계시니까 읽으실 수 있을 것이고, 등기 기록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조문. 예, 조문이에요. 법조문. 법조문 너무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조문 특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등기법은 조문 특강 안 해요. 예, 내년에 3월이나 그때쯤에 가면 이제 조문 특강 할 겁니다. 1차생들은 진짜 많이 오는데 2차생들이 잘안 나타나요. 2차생들도 오셔서 조문 특강 하게 되면 꼭 들으시기 바래요. 만일에 1차 강의했을 때 조문 특강을 하나도 안 들었다, 기본서 안 보고 왔다, 그러시면 2차할 때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문이 다예요, 조문. 거기에 마지막에 제가 받쳐드리는, 나중에 그 삼순환이거나 동차반에서 밀어드리는, 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동영상이 좋으냐, 인강이 좋으냐, 실강이 좋으냐고 물어보신다면 제 스타일은 아실 거예요. 예, 오늘 만나셨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명 강사는 유명하다. 동강보다 예, 실강을 더 많이 한다. 예, 그래서 실강을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제 자랑인 것 같지만 제 자랑 맞아요. 예, 타 학원에서도 제 강의 진짜 많이 들으세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예,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제가 어느 정도 등기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끌어들일 것이고, 답안지를 타 학원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실 거예요. 쓸데없는 거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한테 전제드릴 테니까. 이번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배우신 걸 써먹으시면 되겠고, 만일에 결과물에 따라서 다시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를 만나시게 되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잡아당겨서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고, 저희 나중에 부원장님 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